300개 축하해, 요빈아. 오빠! 난 너 이빨로 나온 데서 저기 넌 줄 알고. 자. 진짜 예쁘다. 고마워, 오빠. 요빈아, 300개 축하해. 남들은 잘만 하는 연애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언니는 왜 연애 안 해요? 오빠들 연애 상담은 잘해주시면서. 얘 연애 여러 번 했어. 오래 못 가서 문제지. 왜 내 연애는 한 번도 100일을 넘지 못하는 걸까? 언니는 제일 오래 간 게 며칠이에요? 내가 알기론 얘 100일도 넘은 적 없을걸? 에이, 언니 괜찮아요. 전 초초 넘긴 적도 없어요. 위로라기엔 기분이 별로 안 나아진다, 야. 재인아, 고민 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 털어놔. 나도 이제 연애하잖아. 연애 상담 같은 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너흰 모르지? 계속 연애에 실패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든다? 내가 볼수록 매력이 없는 타입인가? 아닌데? 언니 매력 넘치는데? 저번에 하늘이랑 둘이서 우리 동아리 이상형 월드컵 했거든요? 근데 하늘이 이상형 1등이 언니였어요. 그래, 고맙다. 야, 너희는 옆에서 계속 봐왔어서 알 거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희가 봤을 땐 내 문제점이 뭔 거 같아? 말해도 돼? 에이, 난 말 못해. 너랑 절교할 일이냐? 뭐야? 절교할 정도로 심한 거야? 언니, 듣기 전에 소맥 한 잔 말아드려요? 아니, 괜찮아. 야, 말해봐. 뭔데? 야, 안재, 넌 일단 삶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선배님 잘 먹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후배들도 잘 챙겨주시고 선배님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니야. 얘들아, 많이 먹어. 네, 오늘 당구장 콜? 형 어제 잘 먹었습니다. 야, 김민우 뭐하냐? 나 심심해. 얘들아, 나중에는 햄버거 말고 더 맛있는 거 먹자. 자, 감사합니다. 뭐 하길래 답이 없어. 너 또 후배들 밥 사주고 있지? 씹어? 좋은 말 할 때 톡해라. 너 진짜 호구 짓 좀 그만해, 어? 우리랑 잠깐 연락 안 돼도 이 난리를 치는데 이 남친들 엄청 집착한다 느꼈을걸? 야, 근데 그거 한재희 너 구해주려고 했던 거지. 뭐? 너 그때 걔네들한테 맨날 밥 사줘서 한 달에 30만원 털렸다며. 그래서 한재희 그거 듣고 빡쳐서 너한테 문자 보낸 거 아냐? 그래, 생각해줘도 그러냐? 야, 그리고 나 남친한테는 막 연락하고 안 그래. 야, 너희 나 1학년 1학기 때 사귀었던 그 오빠 알지? 어, 장희성. CD가 1사? 이번에 레반컴퍼니 인턴 됐다는? 어, 나 그 오빠랑 왜 헤어졌는 줄 알아? 재인아, 우리 그만 만나자. 아니, 오빠, 갑자기 왜? 넌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른 커플들은 연락도 자주 하고 집착도 해주고 그러는데 넌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이게 무슨 사귀는 사이야? 아니, 그건... 우리 헤어지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연락 안 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차였잖아. 아, 그랬어? 몰랐네.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야, 잘 봐라. 한재인, 한재인, 한재인. 아, 누나 멋져요! 예스! 대박! 봤냐? 잘해라. 너 내숭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고 그런 면을 보여줘야 날 남자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게 있는데 너는. 와, 와. 뭐야, 이현수? 이게 고작 그거밖에 못 치는 거야? 못 치는 거야? 아니, 그 팔 쪽에 힘이 좀 있어야지. 그 비실비실한 팔뚝으로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봐봐, 봐봐. 어? 야, 이게 뭐냐, 이게요? 어? 야, 이게 뭐냐, 이게요? 야, 이게 뭐야? 나 안 해. 아,
상진아. 내가 좀 심했나? 진짜 대단하다. 야 미쳤냐? 아, 데리고 오겠지. 치고 있자. 나도 그 정도 개념은 있어. 나 그럼 친다? 남친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척.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오빠,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손에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야. 나 지금 소름 돋았잖아. 그거 내가 직접 봤으면 수명 단축됐다 100%. 그럼 뭐가 문제지? 아 아니면 혹시 네 남친들이 너 술 취한 거 봤어? 야 그만 먹어. 야 배 나온 것만 부장님 같아. 야 얼굴은 어떻게 볼 때마다 그렇게 참신하냐? 어? 또 시작이네. 내가 너 그 연애 못하는 이유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까? 그만해라 진짜. 궁금한가 봐. 야 너 키는 큰데 존나 그거밖에 없는 거 알지? 명란 적같이 생겨가지고. 아 그리고 너 지금 머리에 그거 왁스 발랐잖아. 너 그거 바르면 멋있는 줄 알지. 또 그래봤자 포마스 명란 젖이야. 아 진짜 웃겨. 가지마 명란 젖. 한지인 너 뭐 도장 깨기 하냐? 어제는 나 보내고 오늘은 민우 보내고 왜 이래 진짜. 닥쳐뚜비야. 뭐? 벨레토비. 아 좋다. 야 그래서 나 남친 앞에선 아예 술을 안 마셔. 괜히 취했다가 주사 부리고 그럴까봐. 세인아, 너 술 진짜 안 마셔? 나 술이 좀 많이 약해서. 아, 그래. 아니 그럼 뭐가 문제야? 그냥 내가 진짜 매력이 없는 거겠지. 아, 나 알았다. 저 알았어요 언니. 언니가 연애 오래 못하는 이유. 언니 연애할 때 완전 짝퉁이라서 그래요. 진짜 한재인이 아니라 짝퉁 한재인. 어? 언니는 있는 그대로가 제일 매력적인데 계속 다른 사람인 척 가장하니까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오 그거네. 야 웬일로 푸르면 네가 쓸모있는 얘기를 다 하냐? 네가 예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다보면 너도 지치고 상대방도 불편할걸? 그럼 오래 못 가지. 아 그거였어. 나도 그게 문제였어. 그래 제인아, 앞으로는 네 본모습을 막 숨기고 그러지 마. 너한테 매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네가 매력이 없다기보다 뭐 네 매력을 제대로 안 보여준 거지. 맞아요. 그 남자들도 언니 숨은 매력을 못 알아준 거. 치. 야 널 단체로 오글거리게 왜 그러냐? 고맙게. 야 너희밖에 없다. 야 그런 의미로 내가 소개팅 해줄게. 진짜? 10년쯤 뒤에? 그 아직 안 태어났거든? 야! 그러게 진짜 문제는 그거였는지도 몰라. 현재인 낮게 소맥으로 가자. 나답지 않았던 연애. 야 그래도 그 주사는 좀 고쳐야 돼. 그것까지 좋아해줄 남자 없다. 야 알겠어. 너희들한테만 만취한 모습 보이는 걸로. 근데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사람이 있긴 할까? 완전 이 구역에 미친 게 나 한재인이야. 넌 뭘 좋다고 웃냐? 아 근데 누나 술 취하면 진짜 귀엽지 않아? 이게? 어디가? 어떤 부분이? 왜요? 난 귀여운데. 와 한재인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면 진짜 사랑이다. 리얼 러브야. 에휴 사랑꾼 납셨네. 야, 정말 울지 마. 아, 먹지 마, 먹지 마, 살쪄. 머리 진짜
동산이나 가라. 야, 김민우, 너 눈은 뜬 거지? 얼굴은 어떻게 볼 때마다 그렇게 참신하냐? 어? 명란 똑같이 생겨가지고 명란 똑같 명란 똑같 명란 똑 명란 똑같이 생겨가지고 씨.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더 해. 지금 형 타봤어요. 아 진짜 진짜 형 타봤어. 애들이 그런 거 해도 돼요? 아 좋다. 최고야. 안 좀 더 할래?